민들레 꽃이 민들레 꽃이 피었어요. 아, 첫날은 너무 남읍니다. 목련꽃도 피고 목련꽃이 이쁘게 목련꽃이 이쁘게 오래 졌어요. 여기는 서초동하고도 내곡동입니다. 내곡동에 이렇게 좋은 산세도 좋고 좋은 농장이 있어요. 이거는 매실 매화나무입니다. 매화 매화 그죠? 매화꽃은 다 다른 지역은 졌는데 여기는 이건 수입차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 차라고 합니다. 수입. 근데 타지도 않고 여기다가 진열만 해놨다고 합니다. 차가 지금 몇 대예요? 무슨 회장님 차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를 여기다 세워놓고 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응? 이렇게 진열해놓고 타지도 않고 산수유가 폈어요. 진달래도 피고 진달래 꽃을 한번 보러 갈까요? 날이 꽃나무네. 날이. 뽑아지질 않네. 화분에 심으시라고. 이거 좀 뽑아서. 아, 옳지. 옳지. 뽑을 수가 없네. 응? 화분에 심으라고 지금. 내가 몇 개 뽑으려겠다니. 아, 진달래? 철쭉?
갑자기. 그러네. 이거는 무슨 나무지? 꽃이 피려고 이렇게 했는데, 꽃이 피려고 지금 이렇게 꽃 이름을 모르겠어요. 대나무 있고 차가 여기 또 한 대 있네. 목련꽃이 너무 많이 펴서 내가 이 목련꽃을 찍으러 왔어요. 가까이서 찍어본 겁니다. 너무 이뻐서.